좌측은 적외선 방식의 데시크랩버 토이고 우측은 FOD 방식의 레드빈 오토스퀘어 투입니다. 일반적인 적외선 방식은 이렇게 손만 갖다 대도 열리는데 금속이 아닌 손 같은 거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요. 스마트폰 같이 금속 재질은 제품이 다르지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열 때는 측면에 센서를 열고 빼주면 되고요. 그 상태로 계속 열려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런 적외선 충전기는 자동으로 닫히는데 얘는 계속 열려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소리도 상당히 차이가 크죠? 데시크랩 오토가 굉장히 소리가 작은 축에 속하는데 레드빈은 거의 뭐 극저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비교해 보겠습니다.